아이돌 그룹 BAP 전 멤버 힘찬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물의를 빚은 아이돌 그룹 BAP 전 멤버 힘찬 31세 본명 김인찬에 대해 항소심이 약 8개월여 만에 재판을 시작한다.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힘찬에 대해 징역 10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등의 선고를 내렸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다. 이에 힘찬은 1심 선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다. 당시 1심 재판에서 힘찬과 A씨는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A씨 측은 힘찬과 지인 등 20대 남자 3명과 여자 3명이 함께 펜션에서 놀던 중 힘찬이 강제로 추행했다고 주장한 반면 힘찬은 서로 호감이 있었고 묵시적 동의에 의한 스킨십이었다며 강제 추행이 아니라고 반박해왔다. 하지만 법원은 힘찬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판단돼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와중에 힘찬은 2020년 10월 25일 솔로 싱글을 발표하고 솔로 활동을 재개하는 듯 보였지만 싱글 발표 다음 날인 2020년 10월 26일 서울 강남 도산대로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이 적발되며 불구속 입건되면서 다시금 여론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힘찬은 이에 대해 자숙하고 반성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겠다라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이후 힘찬은 심지어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힘찬은 강제추행 혐의 실형 판결, 음주운전 적발 등으로 인해 물의를 빚은 자신의 행동을 자책하며 즉흥적으로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스타뉴스 단독 취재 결과 확인됐다. 힘찬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직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장문의 글을 게재하고 최근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팬들에게 사과의 뜻을 내비쳤다.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침묵을 일관하던 그는 지난 6월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늦게나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글을 적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했던 모든 행동에 대해서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셨던 분들께 먼저 이렇게나마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쏟아지는 기사와 진실과는 다른 이야기들이 있기에 말을 아끼게 되었습니다. 저의 불찰과 실수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모든 부분 죄송하고 사죄드립니다라고 거듭 사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여태까지 믿어주신 분들에 대한 보답을 이렇게까지밖에 못한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모든 분이 사고 없이 무탈하게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라고 인사해 보는 이들이 걱정을 샀는데요. 다행히도 당시 힘찬 어머니가 힘찬의 신변을 우려한 힘찬의 지인들에게서 걱정하는 연락을 받고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으며 힘찬 소속사 관계자들도 일단 사태를 수습하며 아티스트 보호에 힘을 썼다. 재판을 거치며 우여곡절을 겪었던 힘찬이 이번 항소심에서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지 주목된다. 힘찬은 1990년생으로 올해 나이 32세입니다. 국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음악과를 높은 성적으로 진학한 것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장구를 주로 치는 것 같으나 중학교 때는 대금 전공이었으며 그 외에도 기타, 피아노, 바이올린까지 연주가 가능하다네요. 항상 팬들을 먼저 챙기는 멤버로 유명해 이번 사건이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듯합니다. 이번에도 팬들에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힘찬이 자신의 행보에 대해 팬들에게 실망감을 준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관계자의 귀띔이 있기도 했죠. 한편 네티즌들은 힘찬의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 힘차게 죗값 받자 BAP를 왜 몰라 워리어 진짜 유명했는데 누구? 누군지 전혀 모르겠는데 죗값을 받자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말고 안타깝다 진짜 좋아했던 아이돌인데 실력 나와서 속상해서 저러는 거임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